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투상에 대해서도 언제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길래 제가 미술 해부학 내용도 한지 오래되고 해서 오늘 투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상은 뇌 모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가 스님들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다 똑같은 스님이지만, 투상, 모양이 다르죠? 자, 등고선 사진을 찍었는데, 좌우 차라든가, 높낮이가, 완전히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두상은 각자 다 다른데 두개골의 두께가 달라서가 아니고 뇌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을 씌운 것이 두개골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뇌죠. 그래서 혹시 수면 습관, 어렸을 적에 어떻게 뭐 재웠느냐, 어떤 자세로 아이의 머리를 아동기에 놓았느냐, 이런 수면 습관이나 육아 습관이 투상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결과 거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주 관계가 없진 않겠죠. 그러나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일생 동안 또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뇌 모양대로 돌아온다. 자기 뇌 모양을 찾아서 돌아온다. 그 말이죠. 자, 이거는 한국인 뇌입니다. 이것은 유럽인 뇌입니다. 실제 사람의 뇌를 석고로 카피를 한 건데, 일견에 딱 봐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다르고 여기에 껍질이 씌워져 있는 것, 두개골과 피부가 씌워져 있어서 그것이 머리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그 두상이 각자 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두상을 이제 알려면 먼저 그 뒷모습을 주로 봐야 되는데, 두상이 개인별로 모두 다르다 이 말은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뇌가 커지는 과정에서 출생 때도 다릅니다. 출생 때도 개인마다 다 다른데 400cc 정도로 태어나서 1400cc, 1000cc가 더 자라는 동안에 더 달라집니다. 그리고 뇌 쓰기에 따라서 일생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커지더라도 개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수치가 커지니까 달라지는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뇌 쓰기가 달라지면 역시 또뇌 모양이 달라진다. 사람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50, 60, 70 이렇게 뇌를 쓰는 동안 또는 노화하는 동안 뇌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두상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기본형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뇌는 북반계형 뇌입니다. 이런 뇌가 이렇게 되진 않아요. 이런 뇌는 이거 뒤에서 본 겁니다. 이건 남반계형 뇌죠. 이런 뇌입니다. 이 형이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개인이 다르고 뇌 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두상은 뇌 모양의 반영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뇌 모양을 보세요. 이 왼쪽 뇌 모양이 이렇죠. 같은 한국인인데 남방계형의 뇌는 이렇게 생겼죠. 아주 많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걸 아느냐? 차로 재면 알죠.
그래서 눈으로 봐서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내야 되고, 수치로 나타내어야 비로소 학문이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미술 해부학이라는 학문인데, 이 미술 해부학은 자연물의 모양을 연구하는 겁니다. 뇌도 자연물이라고 보고, 두상도 자연물이라고 보고, 계량적으로 자로 재가면서 연구를 하면 그것이 학문이 돼서 그런 걸 미술 해부학이라고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 뇌는 서양인, 유럽인 뇌입니다.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반사하고, 우리는 옆머리, 측두엽이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북반개형은 이렇게 정수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뾰족하게 고구마 두상이고, 남반개형은 이렇게 네모집니다. 근데 유럽인보다는 덜하죠. 유럽인은 훨씬 더 네모진 모양인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좌우차가 반드시 있는데, 태어나서도 있지만 일생 살아가면서 좌우차가 있는데,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뇌쓰기가 달라지면 좌우차가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쪽 컸던 사람이 이쪽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뒤에서 그렇지는 않고요. 대개 이마 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뇌 모양을 연구를 하려면은 결국은 자로 재서 해야 되는데, 가로를 재면 그걸 가로 폭경이라고 합니다. 폭경. 세로를 재는 것은 고경이라고 합니다. 높을 곳자. 지름 경자입니다. 지름을 재는 거니까. 앞뒤를 재는 것은 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경과 고경과 장경을 자로 재서 그 측정치를 서로 대조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그 사람의 인성, 인격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모양을 연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뇌 모양은 다르긴 다른데,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 크게 폭경과 고경과 장경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각 엽, 그러니까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전체 두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두정엽은 고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정엽이 여기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에 의해서 차이가 생기는 이제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한국 사람 남자 이렇게 높습니다. 남반개 좀 낮죠. 여기가 낮잖아요. 직선 경이니까, 지름이니까, 직선거리, 투영적 직선거리. 유럽인 낮죠. 이 낮은 정도, 높은 정도에 따라서 투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두엽은 앞으로 돌출한 정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앞뒤 길이니까 그걸 장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요만큼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 거의 같죠. 한국인은 이 전두엽이 거의 모양이 같습니다. 유럽인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가 훨씬 불룩하죠. 또 좌우로도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유럽인 두상과 동양인 두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또 손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한국인 남자 북반개형이고, 남반개형이 다 높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분은 아주 손에가 굉장히 위아래로 두껍죠. 유럽인은 손에가 아주 얇습니다. 위아래로 얇습니다. 근데 좌우폭은 약간 넓어요.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은 두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두상을 보실 때 그냥 막연하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뇌와 관련시켜서 보시면 두상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역시 스님들께 도움을 받았는데, 스님들의 이런 두상 뒷모습을 보세요. 너무 다르죠? 다 이렇게 다른데, 사실은 요런 두상은
이런 뇌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의 뇌가 들어있는 거고, 이런 두상은 이런 모양의 뇌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분은 좀 특이하죠. 그래서 뇌와 관련시켜서 보시고, 여기 이제 소뇌와 후두엽과의 경계, 이 경계가 여기 이 고랑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이 고랑을 잘 보시면, 예, 고랑을 잘 보시면, 이분은 이렇게 높네요. 예,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이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예, 뒷모습, 뇌, 북방계의 뒷모습 뇌입니다. 한국인 남방계의 뇌 뒷모양과 옆 모습입니다. 유럽인 뇌입니다. 예, 각 옆과 옆,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척두엽을 자세히 보시고, 예, 관찰력을 높이시면서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미술해부학 자연물의 모양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연구하는, 예, 모양을 보면 알지만, 예, 수치가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미술 해부학적인 방법으로 두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